오늘은 아주 쉽게 고깃집 맛을 낼 수 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야채는 호박, 양파, 대파, 양송이버섯,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애호박을 썰어 주시는데요. 먹기 좋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반으로 갈라 반달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모양은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양파 한 개도 반으로 가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들치근한 맛이 나고 된장찌개 맛이 반감되니 분량에 맞추어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어서 양송이버섯과 홍고추, 칼칼한 맛을 낼 청양고추도 각각 한 개씩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대파도 반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육수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국물용멸치 5개와 된장이 2개를 넣어 10분간 끓여 육수를 우려냅니다. 우려낸 육수에 소고기 다시다 1스푼, 그리고 된장 2스푼을 풀어주시고 고운 고춧가루도 1스푼 넣어주세요. 된장 국물이 끓어오르면 준비한 야채를 모두 넣어주시고 한 소금 끓이다 마지막으로 두부 반모를 썰어서 넣어주시고 3분간 더 끓여주시면 고깃집 부럽지 않은 인생 된장찌개 완성! 이번 된장찌개는 5인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상세는 동영상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